네,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게임은요, 간단합니다. 사진만 보고서요,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인데요. 예, 재밌습니다. 이거 굉장히 직접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좋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총 5라운드로 돼 있고, 2만 5천점, 그러니까 각 라운드에 5천점씩 맞으면 만점이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거 가족분들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함께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사이트 들어가서 지오게스터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도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영광이겠고요. 예, 제 채널은 이제 지적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어디가 먼저 나올까요? 예. 아니, 지금 로딩 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있죠? 여러분 보니까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갔죠? 여러분 보니까 포장도 안돼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도 그쵸?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계통인 것 같죠? 아프리카 계통이 그쵸? 그리고 이거 보면 이게 전통 방식의 집인데, 야 여러분 이거 보니까 여기 무슨 고원 같은 게 있고 케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여러분 저기 있을까 보자. 표지판을 봐야죠, 이럴 땐. 그쵸? 여러분, 아프리카가 알다시피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 이런 데는 왠지 사자 있을 것 같은 느낌. 무슨 하이스크래가 돼 있네. 하이스쿨. 영어를 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면, 케냐? 인것 같기도 하고. 와, 저기 사바나인가요? 리프로컬? 무슨 액션 파트너십 뭐 이렇게 돼 있네. 에코노믹 액션 파트 무슨 뜻일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것 같아요. 왠지 보츠와나 근처인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듭니다. 왜냐면 이런 토양 같은 게 붉게 보이는데 왠지 산화철 이런 느낌. 케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라그렌치 하이스쿨. 라그렌치. 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츠와나 근처일 것 같은. 아, 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의 경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틀리면 뭐 틀리는 거죠, 뭐. 여러분, 보츠와나 근처는 아니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맞았죠, 여러분? 이거 레스토라는 데가 뭐지? 이게 나라 이름인가? 여러분, 레스토라는 게 이게 다른 나라인가요? 뭐야, 이게? 아, 아닌가?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쨌든. 아, 여러분, 아프리카, 이 드넓은 아프리카에서 709km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다음, 가봅시다. Next round, go, go! 자. 네, 딱 보아하니 영국인 것 같고요. 여러분, 영국인 걸알수 있는 방법. 이 벽돌로 되어 있는 담장. 그리고 여러분, 번호판의 뒷번호판이 만약에 노란색이다. 그러면 이거는 빼박 영국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국? 깨끗하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선진국은요, 자기가 사는 데를 이렇게 예쁘고 아담하게 꾸밈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그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영국에. 일단 영국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한 4,000점은 이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여기 그러면 공업지대 같죠, 이제 공장이 있고 맨체스터 같은데 리버풀 이런 느낌.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장이 있고 아 약간 무슨 해안가인가? 해안가 물류창고 같기도 하고 카파크.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진짜.
아, 여러분, 저기,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저기, 아, 저기, 남미의 저 오지나 이런 데 가면은, 어찌나 지저분한지, 진짜, 아, 남미, 뭐, 그 다음에 저기, 뭐, 인도차이나 반도 쪽 가면은, 아, 엄청, 여러분, 이 게임 할 때요, 이렇게 보면, 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뒷 번호판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영국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 나와요? 지역이 안 나와 있네. 아, 어딜까요? 공업도시죠? 여러분, 공업도시니까, 맨체스터나 리버풀 쪽으로 한번, 런던에서 조금 북쪽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영국답게 조금, 어? 웰컴 투 마탈란? 마탈란, 어디? 아, 리버풀 맨체스터 이쪽. 중간을 찍어볼게요. 아니었네요. 약간 역시 해안 지방이었네. 왜? 아, 그래도 여러분 영국이잖아요. 영국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껏해야 영국이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요 잘못 찍으면 뭐 몇천 킬로미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요. 이거 4천 점 넘었는데 4천 점 넘은 건 잘한 거거든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3라운드는 어디가 나올까요? 자, 오늘은 15,000점 넘었으면 좋겠는데. 와, 여기 왠지 사막, 그런데 길이는 측널측하고 미국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야, 이런 데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 표지판이 나와 있을 만한 데가 없나? 와, 이거 뭐, 대지. 이 메마른 대지를 보십시오. 멋있다, 이거. 하늘 보십시오, 하늘. 구름이 그냥 손에 잡힐 듯이 있는 것 같죠?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의 콜로라도나 유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멕시코일 수도 있는데 멕시코 같진 않고 자동차가 이렇게 보니까 좀 미국스러운 픽업 트럭이 있고 그런 거 보면 미국 같아요. 미국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잠시만 보십시오. 봅시다. 아, 플라잉. 파일럿, 이거 저거죠? 영어로 돼 있고. 호주일까요? 호주 같지는 않습니다. 호주는 차가 왼쪽으로 다녀요. 그렇다면 뭐 캐나다일까요? 캐나다 이렇게 웬만한 땅이 있을까요? 아닐 것 같죠. 근데 문제는요, 미국이라 하더라도 어느 쪽일 것이냐, 유타나 콜로라도일 것이냐, 아니면은 뉴멕시코나 이쪽일 것이냐, 뉴멕시코, 뭐, 텍사스, 이쪽일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됩니다. 여기 지금 기차도 다니네. 아, 어딜까요, 여러분? 조금, 그래도 이게 완전히 그건 아니니까. 지금 1분 24초 남았네. 잠시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다, 뭐가. 표지판 나왔다. 아, 반갑네. 아, 표지판 보니까 반갑네요. 스펙이 뭐라고 써있어? 잉글랜드는 뭐야, 이거? 잉글랜드는 아니겠잖아? 웨더 인포 튜브 레디오. 아, 잠깐만. 미국이에요. 아,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콜로라도, 유타. 여러분, 그러면 여기를 네모나게 찍어서 요 가운데를 딱 찍을게요. 그러면 좀 틀리더라도 덜 틀릴 거 아닙니까? 아, 510, 와이오밍이었네요. 와이오밍? 어, 와이오밍도 이렇게 깡촌 느낌이네, 예, 아, 뭐,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516km 떨어져 있는데, 잘못 찍으면 몇천 킬로미터 차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뉴멕시코로 찍었다 그러면은, 한 1000km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이렇게 좀, 범위를 하고 좀덜 틀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요령입니다, 요령. 여러분, 그쵸? 요령이 생겨요, 하다 보면, 예. 그 다음에, 여긴 어딜까요? 느낌이 좀 일본스러운데? 표지판이 이쪽으로 아니구나. 일본이 아니네.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타시안타스, 보스돌로 티틴. 뭐라고 써있는가, 이거. 왠지, 터키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런데 혹시, 근데 이게 너무, 그걸 하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억측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긴 한데, 아,
끝인가? 저기 좀더 가봅시다, 여러분. 아, 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어? 가지안테프, 안타키아. 이런 구름 같은 이런 산맥이 낮게 있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양귀비 아닙니까? 이거 양귀비네. 양귀비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거 터키입니다, 터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야, 지명이. 가지안탑, 안타키아. 아다나가 아니라, 시버스, 악스라이, 코니아. 아, 되게 넓네, 여기도. 안탈리아. 비슷하죠? 아다나, 어. 여기다 아다나. 그죠, 여러분? 아다나.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왜 양귀비를 보고 터키를 생각했냐면, 터키가 양귀비 원산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피, 야,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편. 아편. 이게 한자로. 아편이 오피움이거든요? 오피움이라고 한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그 터키에.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편이란 말이. 근데 맞나, 근데? 아다나, 가지한테. 어느 쪽으로 가면, 지금 북쪽으로 가면 아다나니까 여기 나오니까. 아닌가? 아다나. 지금 여기가 아니라 동쪽으로 가면 아다나구나. 이쯤 되지 않을까요? 아, 127km 떨어졌네. 거의 맞았죠? 그런 거죠? 예? 동쪽, 아,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도 뭐 운이 좋았습니다. 그쵸? 되게, 터키어는 조금 진짜 다르군요, 완전히. 와, 그래도 잘 맞았네. 괜찮네, 오늘. 점수가. 지금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다음에? 벌써 4라운드인가, 5라운드인가. 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제. 아, 벌써 15,000점 넘었네요. 여긴 딱 보아하니, 캐나다 아니면은 북유럽. 같은, 아, 미국입니다.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여기 중앙선이 노란색이고, 그쵸? 아, 미국이라면 어딜까요? 미국이라면 동북부? 아, 이거 뭐야. 연못이, 또 연못 같은 게 있네요. 어디냐. 어, 아니네. 디스라엘리? 아니야, 이거 뭐 어디야? 딱 보아는 미국 같이 생겼는데? 디스라엘리? 어느 나라 말이야? 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세운 그런 데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만 보고 왔으면 되죠. 더 가보자. 어? 이거 지금 미터로 돼 있었죠? 잠깐만. 150m죠? 그러면 저건가 보다. 캐나다인가 보, 캐나다인가 보네요. 캐나다. 아, 캐나다. 아, 캐나다인 것 같아요. 캐나다인 것 같고, 어, 캐나다. 근데 캐나다의 동쪽인 척, 캐나다 너무 넓어가지고. 아, 캐나다나 미국 나오는 게 제일 싫습니다, 저는. 아, 어, 어, 여기 또, 이것도 뭐야. 마일 표시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하지? 봐. 맥시멈 50, 이건 마일 표시인데. 마일 표시랑 그 같이 쓰는 데가 있었는데. 봐. 미터를 같이 쓰는 데가 있었는데. 봐. 이거 어디야, 근데. 아, 이거 진짜 헷갈리. 아, 캐나다일까? 아, 이거 되게 헷갈리네요. 큰일 났네, 이거. 시간 없는데. 아, 또 프롱뜨냐. 퀘벡주네요. 아, 됐다. 오케이. 아, 여러분, 여기 그, 퀘벡주는요, 여러분, 캐나다의 퀘벡주는 이렇게 보면, 그걸 쓰거든요. 아, 근데 퀘벡주도 이렇게 높네요.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프랑스어로 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야? 제목이 뭐라고? 파크 나셔널. 내셔널 파크인데 어디야? 퀘벡주에. 아, 시간 없는데. 26초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여긴가 보다.
377km 선방했습니다. 그래도 아, 여기네요. 이쪽에 보면 여러분 다 보시면 다 저거죠? 다 이렇게 프랑스로 돼 있잖아요, 그죠? 퀘벡에 퀘벡주. 아, 이쪽이었구나.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이쪽을 찍었는데 이쪽이었네요. 그죠? 여기 있네. 이쪽이었네. 아, 뭐 그래도 오늘 거의 그래도 2만 점 근접했습니다. 19,000 점. 어우,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오늘 기분 좋네요. 비교적 잘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